디자인의 찌완 서현입니다. 세노 프로미가 야뜨미타.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네. 인싸 게임이 있다는데 아세요 혹시? 아, 저는 알죠. 오.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요. 바로 밸런스 게임. 맞아요. 요즘 이 게임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언니가 먼저 대답해요. 내가 이걸 읽어줄게. 알겠어요. 3초 안에 대답하는 거니까 생각할 네.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해볼게요. 네. 일주일 내내 외출하기 vs 일주일 내내 방에서 안 나오기. 하나, 둘, 셋! 일주일 내내 외출하기! 안경 쓰고 음악방송 출연하기, 머리 5일 동안 안 감고 음악방송 출연하기. 하나, 둘, 셋! 안경 쓰고 음악방송 출연하기! 안 돼! 자, 다음.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회 케첩 찍어 먹기. 하나, 둘, 셋! 감자튀김에 간장! 다음. 평생 동안 해산물만 먹기, 고기만 먹기. 하나, 둘, 셋! 나 먹으면 안 돼요. 고기만 먹기. 고기. 응, 고기만 먹을래. 마지막 문제예요. 실수를 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은 위로나 격려. 아님, 냉철한 피드백. 냉철한 피드백. 냉철한 피드백. 아니! 모르겠어, 냉철한. 자, 언니 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응. 어렵네. 그니까. 어렵다. 이거 음악방송 출연하는 거 만약에 안경이 언니가 눈이 안 좋아서 엄청 두꺼운 안경이야. 눈이 코알만 있는 안경. 아, 이렇게 옵션 추가할 거예요. 다시 해보자 이거를. 생각해보자. 그럼 아니면 머리가 엄청 떡져 있거나. 드라이샴푸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스타일링해도 왁스 바른 것처럼. 나는 그럼 차라리 5일 동안 머리를 안 감을래 그냥. 그러고 웨트 헤어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아, 젖은 머리. 젖은 헤어. 그걸로 할래, 그냥. 갈게요. 천천히. 나쁘지 않아. 천천히. 아, 긴장돼. 하겠습니다. 초콜릿 치킨 vs 치킨 맛 초콜릿. 하나, 둘, 셋. 초콜릿 치킨? 그 다음은 키 5cm 대기 vs 키 5m 대기. 하나, 둘, 셋. 5cm. 그럼 더 아까운 것은 요거트 뚜껑 그냥 버리기 vs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하나, 둘, 셋.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더 아깝다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만 말하기 vs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내 말도 못 듣기. 아, 극단적이야. 하나, 둘, 셋. 그래도 나한테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 막 이 세상 인구 전체가 막 나한테 말 걸어. 사실 너 막 아는 척해 봐. 아, 너무 피곤해. 너 밥 먹을 때 계속 말 걸어. 정정해도 돼요? 자, 바로 갈게요. 다음. 이거 재밌겠다. 능력을 얻게 된다면 10초 후에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vs 10초 전에 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 둘, 셋. 과거. 재밌는데? 이거 좀 극단적이었다. 멋지? 나는 궁금한 게 키 5cm 대기 5m 대기. 이거 솔직히 뭐 둘 다 걸을 수 없었어. 근데 너무 크면은 집에 있기도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근데 5cm면 누가 네 밟을 수도 있잖아. 집에 못 있어요. 귀여워. 아니, 생각보다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쵸? 네, 괜히 되게 고민하게 됐어. 시간이 짧은데. 아니, 그리고 이게 또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나중에 네. 언젠가 밸런스 게임 2탄을 해서 다른 멤버들도 고민의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플러버 여러분이 이 영상 댓글로 다른 멤버들의 질문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플러버 분들은 좀 되게 기발한 걸 보낼 것 같아가지고 꼭 달아주세요. 그럼 이죠 프로미스 다이노 지완 서현 되시다. 마타이마쇼.